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드디어 기다리시던 메인 이벤트.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 UFC의 장중 아나운서가 생각나네요. 그쵸, 그쵸. 네. Ladies and gentlemen. 네, 오늘 드디어 우리 강한국 작가 모셔서 강박증. 하지만 우리 강한국 작가님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오늘 이다솔 부장 붙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정말 긴장됩니다. 네. 오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네. 이다솔 부장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강한국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설명해 주실지 이제 큰 아웃라인 먼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아웃라인이요? 네. 오늘은 좀 그 11월, 4월 그 효과 그리고 연말 연초 효과 그리고 네. 좀 모멘텀 전략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만 보니까 확실히 독일에 오래 사셔가지고 네. 아우프비덴젠 뭐 약간 네. 이런 독일식 억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제가 영어를 해도 독일어 액센트가 나옵니다. 아. 네. 아. 네. 어릴 때 언제 가셨죠? 제가 93년에 갔는데요. 그때 네. 만 9살이었고요. 네. 대학까지 졸업을 했고 네. 그리고 네. 나중에 주재원으로 두 번 또 갔습니다. 아. 그래서 20년을 딱 채우고 왔습니다. 네. 네. 아, 정프로님이 오셨으면 이제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다른 옷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저기 3프로TV 티셔츠 오늘. 아. 네, 그렇죠. 네네. 지난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똑같은 네. 옷 입고 왔다고. 네. 아. 다른 옷 입고 왔다고. 네, 그럼요. 다른 네. 옷도 있다. 한강 가셔가지고 좀 정신 없으신 거. 아, 한강 안 가셨구나 지금. 네. 한강이요? 네. 아, 뭐 지금 다른 방송 하신다 그러시는데.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녹화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네. 오늘 그럼 저희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일단 그 얘기부터 조금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할로윈 전략 있잖아요. 네. 할로윈 전략. 네. 네.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작년 이제 트럼프 바이든의 선거가 끝났던 11월 3일 날 뭐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과연 외국인은 돌아오는가. 네. 제가 그때 우리 강 작가님 팔면서 할투 강원국 작가가 얘기했다. 11월이면 사고 네. 4월이면은... 4월 말이면 또 팔고 가고 네. 그런 전략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들어올 거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약간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도 지금처럼 네. 마치 올해처럼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그 전략이 저도 이제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예. 그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유용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먹힐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이제 백테스팅이랑 그 히스토리 아마 다 연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거를 심지어 PPT로 좀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11월 4월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미스터리. 네. 제목이 좋네요. 뭐 사실 뭐 이유가 뭐 어느 정도 있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잘 모르죠 이게 왜 있는지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뼈 아픈 경험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도 15년 네. 넘게 투자를 했는데 늘 11월 4월에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이거를 반복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짱이랑 자이콥슨이라는 사람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언제 썼나 2018년 정도 썼는데 이게 그 자이콥슨이라는 사람이 그 20세기 후반에 인터뷰를 네. 그러니까. 한번 아 그 20세기 말에 논문을 처음 하나 썼거든요. 거기서 네. 1970년부터 98년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 그 인샘플 데이터라는 건데요. 여기 네. 이제 이 베타가 뭐냐 하면은 바로 11월 4월과 5월 10월 수익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부터 98년까지 11월 4월의 수익이 5월 10월보다 1.3%도 높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베타 값이 네. 수익률이 그 11월 4월과 5월 10월의 차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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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한 37개 국가 정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한 2018년인가 논문을 다시 썼을 때 1998년부터 2017년 그러니까 그 논문 후에 네. 20년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70년부터 98년까지는 5월 10월 수익이 더 높았던 국가 세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칠레도 있었고 네. 그 뒤에 보면은 여기 뭐 러시아라든지 뭐 태국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98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 그 20년 동안에는 11월, 4월 수익이 5월 10월보다 모든 국가에서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신기하네. 경우를 보면은 8.5% 네. 차이가 나네요. 8.5%. 와,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11월, 4월과 5월, 10월의 차이가 8.5%.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고, 이게 보면은 이제 불순분자들, 여기 칠레라든지, 뭐 여기 뭐 태국이라든지 러시아도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7개국인가? 여기서 11월, 4월 수익이 5월, 10월보다 다 높았던 거죠. 이게 네. 30여 개 국가가 네. 모든 국가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베타 값이 좀 다르잖아요. 보면 네. 여기 보면은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15% 차이가 났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야 8.5%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정말 이렇게 무슨 그 부자들이 어디 혼자 이렇게 막 독방에 모여가지고 네.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에 주식을 올리죠. 하니까 그러니까. 아, 네, 만성일치입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네. 네. 그러면 나라는 다르지만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돈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니까. 네. 저 미국은 6.2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요 밑에. 예. 아, 미국은 6.2. 네네네. 그 전에 4.9였는데 네.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6.2로요. 네. 그럼 그 원인은 네. 결국은 미국의 뭐 펀드들이 네. 그런 계절성을 가지고 5월 되면 휴가를 가나요?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여름에 가지 않습니까, 휴가는? 네. 여름에 가니까 네. 그러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5월 말로 이제 북클로징 한다 그러잖아요. 북클로징하고 네. 한 뭐 7, 8월 이렇게 놀러 갔다가 또 이제 좀 시원해지면 돌아와서 네. 저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여튼 원인을 좀 파악을 네. 하려고 해봐도 데이터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세린메이라는 말이 보면 뭐 이제 뭐 이런 아니에요. 이런 이유들이 좀 있기는 어디지? 아, 여기 있었는데요. 이제 그 원인 분석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이런저런 네. 사람들이. 근데 네. 이제 저한테 딱 와닿는 거는 사실은 별로 이제 없었는데 네. 이제 뭐 사실 그 투자자 기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보면은 네. 11월부터 4월에 보면은 이제 보통 12월, 1월과 3월, 4월에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고 네. 1월은 뉴이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새해는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3, 4월엔 봄이 온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9월, 10월에 날씨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자살하는 네. 사람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수익이 안 좋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에는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연중에 들어가면은 그 장밋빛 전망이 전부 다 내려가고요. 네. 그리고 그 이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긴 했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뭐 보통 12월에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9월, 10월에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뭐 네. 박정민께서 워낙 기관 자금 경험이 기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네. 아니요. 뭐 별로 이렇게 동의하기 힘든데. 아, 그 상관없는 거군요. 그게. 네. 저는 어떻게 이 할로윈 이펙트가 있을까 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미국이 독립기념일이 이제 7월 4일이다 보니까 네. 미국의 회계 피스컬 이어가 끝나는 게 6월 말인 경우가 꽤 많아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6월 말인 거. 아, 그러니까 2분기에 모든 게 끝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거 결산이 네. 6월 말에 많고 네.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저축은행에 프랍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 저축은행도 6월 말이 결산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프랍으로 갔을 때 5월 달에 이제 좀 많이 벌다 보니까 네. 아, 이제 주식 다 팔고 지키자. 아, 6월 말 결산 전에 갑자기 네네. 이익이 뭐 사장님한테 행장님한테 다 보고했는데 네. 뭐 이 정도 한 60억 벌었습니다. 다 보고했는데 네. 그 한 달 동안에 또 막 이렇게 아, 그럼 날벼락이 나죠. 날벼락이 아, 네. 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저희 이사님이 5월 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자. 그 이사님도 항상 5, 6월 달 지나고 나면 장이 안 좋으니까 네네. 우리 결산 앞두고 네. 미리 좀 팔면 어떨까 정리하면 어떨까 네네. 이 영향이 저는 제일 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저도 맨날 직접 투자를 해보면은 보통 4월까지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다가 보통 4월 마지막 주부터 뭐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운용사 했을 때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집행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크게 펀드 시장에 보면은 공모 펀드 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웃소싱하는 아웃소싱 기관들의 자금을 받아서 네. 위탁 운용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네. 항상 그때 보면 제일 긴장할 때가 3, 6, 9, 12에서 그쵸. 분기 평가, 네. 반기 평가, 네. 연말 맞아요.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쯤되면 항상 그 위탁 운용사들 자금에 이제 순위가 쭉 나오고 네. 하위권 뭐 세 개는 돈을 뭐 회수하고 아 그런가요? 네. 상위권에게는 돈을 더 주고 이런 자금 리밸런싱들이 벌어지는데 네. 그때 이제 보면 항상 벌어지는 게 그때 항상 여의도에서 많이 이제 알려고 하는 게 이번에 어느 운용사가
예를 들어서 자금의 얼마를 회수당하는데 네. 그 운용사의 뭐 주력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래더라. 그럼 이제 그거를 그렇죠. 어쨌든 돈을 뺏긴 입장에서는 네. 팔아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니까 네네, 예. 그 기간 동안 이제 좀 특정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심했다가 담거나 내지는 좀 빠질 때 기회로 삼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3월 끝나고 이제 4월 초에 평가해서 보통 4월 중순이나 4월 말 정도에 그러네요. 통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네. 그럼 이제 실제 평가는 3월 말까지고 네. 4월 초에 이제 결산을 해서 중순에 결과가 이제 오면 4월 말까지 이제 팔 거 다 팔고 실제 돈은 4월 말 그렇죠. 넘어가는 거래. 아, 네. 3692 뒤에 이제 그 4월 말 7월 말, 10월 말 이때가 보면 아무튼 좀 특정 종목들이 별 이슈 없는데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 수급 이벤트 경험은 좀 있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 369, 11호 평가할 때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데 그럼 해외도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거의 네.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니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위탁운용사들은 네. 이 맡기는 돈을 뭐 어느 나라 불문하고 늘 평가를 할 텐데 네. 뭐 매달 단위로 평가하는 데는 없을 것 같고 네. 보통은 그쵸. 분기 내지는 뭐 반기 네. 그리고 이제 또 연말 단위로 하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개별 종목들도 보면 이제 그런 전략들 많이 취하시는 게 왜 저희가 FOMC가 아니라 그 푸찌라고 해서 FTSE랑 네. MSCI의 그 리밸런싱 아, 기간을 네네. 앞두고서 예. 어느 종목이 들어가고 뭐 어느 종목이 빠질 거고 뭐 이런 거를 항상 와치들 관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주기가 이제 수급이 들락날락하는 주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14년부터 17년까지 중국 지수가 계속 편입이 되면서 네. 항상 MSCI 리밸런싱만 하면 그쵸. 한국 비중이 매년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특정 시기가 네. 되면 희한하게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던 시기가 네네. 있었거든요. 2월, 5월, 8월, 11월 뭐 그런 주기였던 것 같아요. MSCI 리밸런싱 하면서 5월 달이 특히인데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우리 아웃소싱 기관의 책임자분들 그 3692 공기평가 좀 너무 혹독해요. 그 우리 방금 해외 펀드들 있잖아요. 네.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도 그렇고 뭐 많이 맡기잖아요. 네. 그렇게 평가 안 하거든요. 3692로. 네. 예. 조금 더 주기가 길죠. 네, 주기가 길죠. 만 미터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 우리는 이제 쇼트 트랙 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100m를 100번 끊어가. 네, 100m를 아, 100번 끊어요. 평가를 하니까 아이고. 너무 이제 단기 성과에 저희들도 이렇게 막 매달려서 쫓아다가는 매매를 해야 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평가를 좀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 좀 샜는데 네. 어쨌든 미국의 이 피스컬 이어가 끝나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6월 말로. 네. 청산하는 헤지펀드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청산이 아니라 이제 평가, 그죠? 하고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이제 보너스를 받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4, 5월 달 되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네.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나 싶어요. 네. 어쨌든 작가님의 결론은 데이터를 돌려보니 실제 그 가정이 이제 맞았다 숫자로도.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죠.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한국도 그렇다고 치는데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그렇다는 거는 좀 저도 신기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리고 또 서비스를 뭘 갖고 왔냐고 하면은 이제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벌써 연말이더라고요. 이게 그 오늘 날짜를 보고 벌써 12월 15일이네 했는데 진짜 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1월 4월 중에서도 1, 3, 4월 수익이 월등히 좋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좀 상당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12월 마지막 주랑 1월 첫째 주 승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희한하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첫째 주 승률이 95.3%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1월 첫째 네. 주에 21년 동안에 20년이 그렇죠. 올라 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아니 이 두 주 만에 코스닥에서 4%를 먹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만 8%거든요 이게 지금.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아니 코스닥이 20년 동안에 수익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그 일주일 동안만 투자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배당 주도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저 1월 첫째 주 승률 때문에 1월 네. 첫째 주리 첫째 주가 거의 100%고 그죠? 네, 그렇죠. 95%. 예, 그렇죠. 한번 안 했더라고요. 한 번. 네네. 한 달 승률로 따져도 코스닥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아마 우리 이다솔 부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객분들이 어디서 네네.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막 종목 많이 물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예. 그럴 때 제가
1월 말에 파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종목 정리하시려면 기왕에 팔 거면. 네, 네. 최근에도 보면 뭐 바이오 물류가 있는 네. 분들도 많고 여러 네. 종목들 들고 많이 오셨었는데 제가 그런 종목들은 1월 말에 파세요. 왜냐하면 네. 저런 효과가 분명히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뭐 한국장 같은 경우는 뭐 연초 효과도 분명히 있고 네. 특히, 네. 특히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기관들이 이제 보통 그 장 끝나기 10월, 한 3일 전까지가 하고, 이제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주식 수를 줄여놔야 이제 대주주에 해당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대주주 양도세 걱정할 정도로 어떤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그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네. 뭘 많이 산다는 얘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네. 확신이 크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양도세 기간에 주식을 파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나빠져서 샀다기보다. 나는 여전히 좋게 보지만 어쨌든 이 수익률 때문에. 관점에 세금 관점에 좀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만나 보면 단 하루도 이 주식과 헤어지고 싶어하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양도세 기간이 딱 해제되는 순간에 원래 그 주식들을 본인의 수량으로 좀 다시 채우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럼 그게 이거 아닙니까? 네. 그 12월에 일시적으로 팔았다가 네. 그 12월 마지막 주랑 1월 첫째 주에 다시 사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네. 급등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 확실히 있을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연말에 좀 많이 그 공부하려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주식이 나빠서 빠진 주식들 말고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투자 포인트가 살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뭔가 그냥 수급적인 이슈로 네. 빠진 주식들은 또 특별히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네. 노력을 네. 하는데 어 그게 오늘 작가님 통계를 보니까 숫자로도 진짜 그렇죠? 눈에 보이네요. 네. 네. 그 작년도 4% 이상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레버리지 땡기면은 진짜 2주 만에 8%를 벌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상당하죠, 사실. 네. 아우, 좋은 자료 좀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어떤 게 있죠? 아,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그 전무님이 가속화 모멘텀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이게 뭐지라고 했거든요. 당황했지만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가속화 모멘텀이 뭔가 하는데 제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네. 그 제가 한 그 몇 개월 전에 이 가속화 모멘텀에 영상을 올리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저 영상 보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눈치챘죠. 아, 그렇구나 하고. 예.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네. 굉장히 당황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앉아가지고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이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가속화 모멘텀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한국을 뺀 모든 국가에서는 네.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이 계속 가는 그런 모멘텀 현상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게 그다지 잘 통하는 것 같지 않다. 네, 그러나 이제 그때 대신증권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가속화 모멘텀이란 전략을 하면은 네. 한국에서도 모멘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제가 당시 이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일단 가속화 모멘텀이 뭐냐 하면은 이 마우스가 있구나. 오케이. 이 주식이 사실 이제 1년 동안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일단 그 한 몇 달 전에는 천천히 오르다가 이제 오르는 모멘텀이 가속화, 더 빨리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한 12개월 전부터 뭐 한, 그러니까 여기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천천히 오르다가 이때부터 막 급등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안 좋다라는 것이 가속화 모멘텀 이쪽의 그 메시지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반대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천천히 오르다가 갑자기 쫙 오른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 논문과 이제 한국 백테스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냐라고 하면은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12월이라고 치고 그럼 12월 수익이 예를 들면 8%였다 하면은 그거 그냥 1로 곱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수익은 뭐 0.5로 곱하고 10월 수익은 그냥 0이라고 치고 9월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은 스코어가 이제 그 순위가 안 좋게 나오고 예, 한 그 3에서 12개월 전에 이제 많이 오른 애들이 스코어가 좋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거 굉장히 이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신증권에서 나온 건데 이 빨간 게 그냥 무식하게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에 투자하는 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네. 코스피 200 그 200개 대형주에 그렇게 하면은 그 별로 잘 안 나왔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비리비리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속화 지표가 낮은 이제 그런 기업들의
기업들만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 지표가 낮은 기업들에 투자하는데 네. 기왕이면 똑같이 낮더라도 네. 그 전 12개월 동안은 높았던 주식들을 세팅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건가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게 진짜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거를 보고 제가 느꼈죠. 아, 시장은 악마구나라고. 왜냐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최근에 잘 나가는 애들에 달라붙지 그렇죠. 무슨 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많이 오르고 지금은 좀 덜 올라가는 네.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그 최근에는 오히려 수익이 안 좋고 한 3에서 6개월, 9개월 이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런 기업을 사라라고 네. 사실 분석이 나오는데 그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기업을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말이 가속화 모멘텀이라고 돼 있지만 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불나방들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불나방처럼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결론이. 네. 결국 불나방도 네. 뭐 안 좋듯이. 저는 이제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네. 저는 저 패턴이 조금 약간 익숙한 게 네, 네. 저게 약간 그 윌리엄 오닐 차트에서 나오는 저 커비드 핸들 만드는 모양이 저런 모양이거든요. 아, 네네. 네. 보통 이제 이 주도주들이 두세 국면 갈 때 네. 첫 번째 국면을 오르고서 네. 조정 기간을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올랐던 게 컵을 그릴 때까지 보면은 기간이 보통 그 기간이 있는데 네. 지금 설명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12개월 올랐던 거는 직전장의 주도주였고 그 최근 3개월 빠진 거는 소위 눌림목 구간이고 그 눌림목이 이제 커비드 핸들의 컵 바닥을 지나가 제가 소위 이제 윌리엄 오닐이 주도주의 2차 랠리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국면인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저 전략을 지금 방금 보면서 네. 아 우리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아 저 가속화 모멘텀을 이용해서 네. 파는 매도 타이밍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구나 방법이네 생각했고 우리가 1월달에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제 마지막 오버슈팅 나올 때 보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이래 차트가 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보시면 최근 조정 받기 전에 1,200불까지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서는 모습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모멘텀이 상당히 상승률이 좋은 주식 중에서 네.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 나오면 결과가 그 종목을 쫓아 사면 네. 결과가 안 좋았었으니까 네네네. 오히려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하면. 오히려 네. 비중을 줄이는 그 전략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매도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아. 가속화가 네. 좀 빨리 되는 그런 기업들을 아예 팔아버리는 걸로. 네. 그럼 에이씨. 우리 강 작가님 최근에 이제 그 할로윈 전략하고 우리가 그러면 뭉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11월에 사가지고 무조건 이제 4월 말에 파는 건데 네.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이 저런 모멘텀이 나오면 네. 뭐 4월이 아니라도 네. 뭐 한 2월 달에 팔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좀 제 포트폴리오를 자주 볼 때는 그 가끔 그 계속 며칠 동안 상한가 걸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한가가 꺾이는 다음 날에 보통 이제 팔아 버렸습니다. 요즘은 제가 포트폴리오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아직 그 전략을 네. 쓰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방금 저렇게 명확하게 불나방 전략이 네. 안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네. 좀 접목을 좀 해서 저도 근데 사실 이 영상을 그때 만들어 놓고 계속 까먹고 있었습니다. 예, 어제 리마인드 주시기 전에요. 정님이 보물창고 하나 발견하셨네요. 아, 네. 저는 우리 강원국 작가 그 600개 넘는 영상의 네. 절반 이상은 다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찐팬, 찐팬. 찐팬이에요. 또 있나요? 이거 했고. 아, 그, 아, 맞다. 이게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신 네. 이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영상을 끝내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오리지널 논문에 이런 전략도 있는데, 네. 이거 누구 좀 백테스트 할 사람 없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 그래서 어제 찾아보니까 그 레이지 퀀트라는 분이 이거를 진짜 백테스트를 돌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이 뭐냐 하면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가속화 모멘텀 지수가 낮은 기업을 40개를 뽑고, 네. 그리고 그냥 최근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기업 40개를 뽑고, 네. 거의
거기서 중복이 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그게 최소 23개에서 그 최대 36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제 파란 선으로 나왔다라고 하고 이게 복리 수익이 14.7%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허스피 대형주에서 복리 14.7% 전략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제가 퀀트 전략 돌려가지고 사실 이 정도 나오는 전략이 거의 없는데 이게 만들어놨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지금 이 전략에 박으면 되는가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하면은 월간 퍼포먼스도 보이는데 네. 한 달에 20% 이상 떨어진 거야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08년이랑 크게 18년. 벌어진 기간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아주 크게 작살난 구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MDD가 57.6%. 그러니까 작살난 때가 주로 2008년이죠 뭐. 가을이네요, 가을. 아 그렇네. 아 그렇네요. 보니까 네. 이게 숫자를 보니 아, 그 숫자를 보니까 그렇죠. 이게 9월이죠, 그죠? 네, 9월에 그렇네요. 작살나고 네. 10월에도 좀 작살난 적이 있고요. 네. 네. 7, 8월도 있네요. 여기 7, 8월 그죠? 네. 그렇네. 주로 하반기에 작살났네. 아, 12월도 한번 있네요. 근데 보니까. 네, 저때 리만 브라더스 때. 아, 그러겠죠. 네, 네. 예. 그러면 결국 저 전략도 할로윈 전략으로만 하면 네. MDD도 확 줄 거 아니에요. 1, 2, 3, 4 잘 안 걸리네. 그렇네요. 여기 12월에 좀 작살난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예. 저 11, 12, 1, 2, 3, 4에 보니까 아, 여기 한번 있네요. 코로나는 못 피했네요. 이것도 당연히.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의 바이러스가 아니면 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잘 먹힌다. 네. 네, 그렇네요. 네, 그건 저도 생각 못 해봤네요. 네, 그렇죠. 신기하네. 네, 또 우리 그 강 작가님이 그 할로윈 전략에 대해서 네. 오늘 빠뜨린 게 네. 방금 저거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승률은 비슷한데. 네, 네. 할로윈 전략이 먹을 때 좀 더 크게 먹는다. 네. 그것도 제가 갖고 오긴 했습니다. 네, 네. 그 요게 그 이건데. 그쵸. 그래서 일단 보면은 11월, 4월에는 11월, 4월만 투자를 하면은 코스피 네. 같은 경우는 8.2%를 먹고 이제 보통 배당은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먹기 때문에 배당도 그렇죠. 먹고 그리고 네. 5월, 10월에는 뭐 그걸 채권을 하든 예금을 하든 이자 수익을 또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코스피를 그냥 1년 동안만 들고 있으면은 7.9% 플러스 배당 이자 수익은 없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11월, 4월만 투자하고 5월, 10월은 주식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11월, 4월에 매년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뭐 90년대는 워낙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11월, 네. 4월이나 5월, 10월이 다 작살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후에도 마이너스 수익이 난 게는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예, 종종 있는데 그 이게 이제 11월, 4월에 그 돈을 벌 때는 평균적으로 21%를 벌고 깨질 때는 8.35% 정도 깨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5월, 10월도 사실 승률이 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의 승률이기는 한데 네. 근데 벌 때는 12.9% 벌고 깨질 때는 12.6% 깨지고 이래서 네. 5월, 10월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를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1월, 4월 할 때마다 무조건 통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네. 예, 망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확률적으로 벌 때는 좀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좀 그렇게 깨지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저 얘기를 작년 11월 3일날 제가 우리 강 작가님 이름 팔면서 아, 네네. 외국인 돌아올 거다 아, 이런 네네. 할로윈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렇네.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 아 정말요?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철벽방어. 네. 철벽방어. 네. 그렇죠. 네. 예, 면피를 잘해야죠 이렇게. 네. 그 제가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이렇게 그 퀀트 데이터 돌릴 때 보면 주로 이제 코스피 200 중심으로들 많이들 돌리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특별히 코스피 200 중심으로 돌리는 이유가 있나요? 데이터 돌릴 그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전체 주식을 많이 사용하고 소형주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뭐 기관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기관들은 그 코스피 200 밑에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현실적인 전략을 만든 거 아닌가 싶고요. 코스피 저 같은 경우는 소형주 전략 많이 돌립니다. 네. 작가님은 돌리실 때 그냥 코스피 200 굳이 구분 안 하시고 네, 전 구분 안 합니다. 전체를 네. 돌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코스닥도. 네, 코스닥도 다 같이 돌립니다. 네. 네. 대부분 퀀트 전략들은 보통 소형주에서 잘 나오니까요. 네. 요 자료 보니까 진짜 코스피 200 말고 다 돌리면은 뭐가 나올까 되게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를 근데 제가 돌린 게 아니라 네. 그 이 훌륭하신 레이지 퀀트라는 제가 모르시는 이분이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번 접촉을 해봐야겠다. 다 돌리면 어떻게 되나. 레이지 네, 퀀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휴, 감사합니다. 꼭 좀 연락 주세요. 3%로. 네. 레이지 하지 않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분이 블로그를 보니까 전혀 레이지 하지 않더라고요. 네. 제 영상 다 보시고 거기 나오는 전략들을 뭐 거의 다 이렇게 백테스트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레이지 하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원래 천재들이 약간 레이지 하잖아요. 아, 네. 이분 레이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렇군요. 네. 아, 제가 평소에 그 강박증 하시는 거 보면서 네. 밖에서 봐도 재밌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아, 정말요? 너무 좋죠.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그 오늘 이런 열띤 토론을 하는 이유가 우리 강 작가님은 이쪽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네. 원래는 이제 코트라에 계시면서 네, 네. 이런 데이터를 돌려서 네. 철저하게 나는 이때까지 가치 투자, 성장 투자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난 무조건 퀀트 네, 예. 저는 결과 제대로 계량화된 결과치를 보고 투자한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네. 그렇죠. 예. 그 원리를 알면 우리가 뭐 할로윈 전략을 쓰든 뭘 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퀀트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세 명이 모여가지고 막 네. 지금 캐보는 거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아까 뭐 중요한 거 제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이고야. 네. 또 다 하셨어요? 아,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그, 들어보죠, 계속. 그 3번은 여기 그 전세계 ETF 올해만 1조 달러가 몰려가지고 유입액이 사상 최대치이다. 근데 모멘텀 투자 중에서 이런 ETF 매매로 아. 투자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 전략이 무엇이 있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플한 전략이 듀얼 모멘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듀얼 네. 모멘텀. 듀얼 모멘텀. 네. 이미 책도 번역돼서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멘텀이라는 게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상대 모멘텀이 있고 절대 모멘텀이 있는데요. 그 상대 모멘텀이라는 건 한마디로 예를 들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0개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뭐 10개 ETF에 투자를 한다. 이제 이런 네. 게 상대 모멘텀이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게 기준은 이 최근이라는 게 기준이 보니까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3에서 12개월이었고 네. ETF는 특이하게 1개월부터 3년까지 다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ETF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에 많이 오른 놈이 또 잘 갑니다. 그게 조금 네. 전에 가속화 모멘텀이랑 또 완전히 맞지 않는 이론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네. 왜 종목들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급등한 애들이 떨어지는데 ETF는 최근에 급등한 애들이 계속 가는가. 네. 그것도 저한테는 좀 불가사의였습니다. 사실. 네. ETF라는 게 원래 주식을 합친 거니까요. 이게. 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 다시 오라고 해보세요. 아, 네. 어디 계시나요? 네. 아, 가셨구나. 네. 근데 그게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 네네. 우리가 예전에 액티브 펀드들 잘 나갈 때 2005, 네. 6, 7년도 있잖아요. 네. 그때 액티브 펀드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거는 미래자산이었었죠. 네네. 그렇죠. 60조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메리츠의 존니 대표님 펀드도 네네. 존니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오셨을 때 AUM 그 운용 자산이 600억이었는데 네. 예, 한 3년 동안 6조가 됐다고.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네. 계속 돈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종목 자체의 힘보다는 네. 수급의 힘으로 예, ETF 설정이 최근에 2차 전지가 딱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2차 전지 성과가 좋았대 하니까 계속 2차 전지 ETF가 만들어지고 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ETF에 ETF 자체도 커지고 있지만 네. 거기서 2차 전지 ETF가 뭐 12%나 차지할 정도로 네.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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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별 종목은 그죠? 개별 종목도 물론 수급에 영향을 가기는 하는데 네.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펀더멘탈로 딱딱 이렇게 우리가 이건 너무 비싼데 뭐 그쵸. 과거에 뭐 삼성전자 최근에 하이닉스처럼 PBR 뭐 두 배에서는 얘는 항상 떨어지니까 팔아야 그쵸. 돼 네. 이게 되는데 ETF 같은 경우는 한번 분위기 타버리면 네. 섹터 ETF나 스타일 ETF는 예, 이래 돈이 마케팅으로 막 쏠리면서 약간 오버슈팅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네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예. 네네. 좀 납득이 됩니까? 네, 그 뭐. 아니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ETF는 수급으로 쭉 가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기업은 펀더멘탈,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네. 별로 납득을 안 하는. 아니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이게 좀 불가사이긴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ETF라는 거는 주식을 합쳐놓은 건데 네. 왜 주식은 한 달 올리기 꼬꾸라지고 ETF는 가는가 네. 네, 생각을 우리는 펀드 시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금이 쏠리는 네. 그 현상들을 그렇죠.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현장에서 이렇게 매매하다가 느낄 때가 어떤 때가 있냐면. 아무리 이렇게 강세 주식을 좋아하는 투자자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아, 이렇게 오를 때는 일단 좀 쉬어야지라는 게 있는데 ETF 주식들이 수급 들어올 때 보면
그 구간에서 주식이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예. 사람이라면은 조금 멈칫할 만한 구간에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매수가 막 그렇죠. 정말 기계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주식들 저희가 장 끝나고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 ETF 수급도 찍히는 게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좀 사니까. 기계의 좀 무서운 힘이구나라고 느끼고 근데 그게 역으로 팔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펀드 매니저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걸 팔기 때문에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내가 파는 수량에 또 인간적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뭐 20%가 넘어가면 또 안 판다든가 이런 게 네. 있는데 ETF도 역으로 팔 때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 없이 이제 팔아 버리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폭보다 훨씬 컸던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럼 그 추세 추정 이쪽이 아무래도 ETF가 종목보다 더 잘 먹힐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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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깨끗하게. 네. 네. 오늘 우리 오늘 방송 중에 제일 뭐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종목보다는 ETF가 추세 추정이 좀 더 깨끗하게 잘 먹힌다. 잘 먹힌다. 네. 어떻게 우리 강 작가님 도움 좀 됐습니까? 엄청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왜 그렇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네, 갈증이 풀린 것 같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대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조금 전에는 이제 100개 뭐 종목이나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잘 오른 10개를 산다. 뭐 이런 게 상대 모멘텀이었더라면은 절대 모멘텀은 상승장에서만 이제 거래를 하고 하락장에서는 아예 빼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물론 이제 상승장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수익을 본다든지 뭐 네. 10개월 이동평균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게 다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 그 위에 있을 때만 이제 주식이나 ETF를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싹 팔고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도망가 버리라. 이게 절대 모멘텀 얘기고요. 한마디로 추세 추정이죠. 그러니까 네. 상승장에만 매수하고 하락장에는 팔아버려라 이런 얘기고 다 뭐 이 나바스라든지 리샤 데니스라든지 뭐 리버모어 다 네. 하시는 얘기죠. 오딜도 그 말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치면은 듀얼 모멘텀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대충 보면은 상대 모멘텀을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랐던 10개를 사면은 그 평균보다 수익이 더 높아지는데 MDD는 줄지 않고요. 네. 반대로 절대 모멘텀을 하면은 MDD가 엄청 감소합니다. 근데 추가 수익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안토나치라는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이 두 개를 좀 합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게 이제 듀얼 모멘텀 전략인데요. 이제 요게 오리지널 책이고 요게 이제 번역본인데.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세 기관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파이랑 이파랑 AGG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보통 때에는 이 스파이랑 이파 미국 주식이랑 글로벌 주식 중에서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네.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이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 1년 동안에는 계속 스파이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게 상대 모멘텀이죠. 스파이랑 이파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대 모멘텀인데 이제 절대 모멘 텀의 경우에는 그 스파이의 최근 1년 수익이 빌보를 낮다고 했는데 그냥 마이너스다라고 보는 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의 최근 1년 수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스파이랑 이파 둘 다 팔아버리고 이제 AGG 그러니까 그냥 안전자산 미국 채권에 들어가는 게 이 심플한 전략이고요. 한 달에 한번 리밸런싱이라고 했는데 그냥 한 달에 한번 보는 겁니다. 체크만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가 안 갈아타야 되는가. 최근 몇 개월 1년 동안에는 거의 갈아타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계속 일관적으로 스파이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복리 수익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이거 아니구나. 그렇죠. 복리 수익이 15%이고 이제 MDD가 19.6% 이렇게 나왔고요. 오. 네. 그리고 올해도 26%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주구장창 스파이에 지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파이가 계속 오르고 있고 얘는 계속 스파이를 들고 있으면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복리 수익 저 정도 나오면서 MDD가 20%도 안 되면 네. 굉장히 좋네요. 상당한 거죠.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두 개 ETF 50대 50 분산 투자를 했으면 한 복리 10% 정도 나왔을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스파이랑 이파랑 50대 50을 했으면. 은 네. 네. 그리고 당연히 MDD도 50% 이상 나왔을 거고요. 2008년에 막 떨어졌을 거니까 그게 둘 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전략으로 하고 계세요? 저도 이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전략 말고 두 개를 더 쓰고 있기는 한데요. 요 전략이 가장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마켓 타이밍 전략의 뭐 어머니 비슷한 전략이기 때문에 네. 네, 소개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전략은 다음 네. 시간에 아 그렇죠. 오셔가지고 네. 우리 정프로님 빼고 이렇게 세 명이서 하시죠. 네. 뭐 다음에도. 아니 정프로님 즐거 오신 분인데 왜요? 네. 네. 제가 만나신 분에서 최고로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빠지고 정프로님 보여주려고 옷도 지금 새로 입고 그러니까 오셨는데. 새로 입고 왔는데. 정프로님 방송 꼭 확인하십시오. 네.
아이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순삭이네요. 너무 재밌네요. 아, 7시 35분. 네. 아니면 우리 강 작가님이 앉아 계시고 백브리핑 팀에서 한번 더 한번 캐보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한국 작가님 거인의 포트폴리오. 네, 이 책 여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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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가 위대한 책. 아, 아닙니다. 오늘 올해 나온 위대한 책으로 제가 꼽는 책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